전국 사찰에서 100일간의 수능 기도가 이어진 가운데 조계사는 학부모들과 합격을 기원하는 엿을 나눴습니다. 수능 기도를 회양한 조계사 신도들은 어제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주지 지현 스님과 사종 스님 등으로부터 운수 대통 합격 엿과 떡을 받았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안아주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